좋은 선수입니다. 일반인들처럼 살이 아니라 이제 근육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이민성과 박인범. 발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언제든지 튀어나갈. 지금도 특정은 안 됐지만 뭐 손목 시동을 원칙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러나면서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거죠. 박인범 선수 물러나면서 방어만 하지 않고 바로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발 동작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런 공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발을 보면 수시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저렇게. 그렇죠. 네. 아주 좋은 발 돌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른발이 나가는 선수는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범대는 항상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오른손은 왼손잡이어도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범대는 약속된 대련으로 서로 간에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르신으로 선수가 맞붙습니다. 코드기 싸움. 네, 두 선수 마주보면서 전환되는 네, 나오지 않고 두 선수 떨어져 있죠. 네. 바로 머리를 이렇게 맞습니다. 실업팀에 들어와서 아주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느 대회에 나가서도 입상할 수 있는 실력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색 도복 이민성, 흡연기가 13년, 박인범은 16년. 네. 박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나이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검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검도 경력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인범이 24살이니까 그 1회 대회는 박인범 태어나기 전에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만큼 역사가 깊은 SBS 대 전도 검도왕 대회.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도의 멋, 검도의 어떤 그 충격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검도를 꽃으로 비유하면 향기와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도를 하면 땀이 사실 많이 나고 있지만 예. 사람과의 사람과 또 같이 대결하고 이후에 또 관계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코등이 싸움. 저 싸움을 할 때 이제 다음 반격은 어떤 거를 할까라는 어떤 계산도 있겠죠. 계산도 있고 또 많은 연습을 통해서 무념무상의 상태로 경기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빈틈을 보고 크게 나가는 겁니다. 예. 검도에서는 그런 무념무상의 공격을 가장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을 내고 있습니다. 박인범 선수 공격하다가 장애를 받았습니다.
한국 축구의 유효타가 되면서 이민성이 네, 준결승에 입상합니다. 박인범 선수.